원, 투, 체크? 오케이. 오늘 콤보를 찾아야 되나? 콤보를 찾는 식으로 가봐야 되나? 예, 어서 오세요, 푸른입니다. 바다. 타이머 켜야겠다. 자, 일단 녹화는 하고 있는데 과연 CPU가 얼마나 터져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네. 자, 그렇습니다. 저는 프로니즈요. 새로 만들기. 위젯 같은 게 없나? 자, 첫 번째 상대는 누가 될지 한번 더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안 그래도 칙칙이를 좀 다뤄보려고 이런저런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초점. 예,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4666점입니다. 이제 골드도 왠지 이제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의 점수예요. 이거 오른쪽 밑에는 이제 각도를 좀 어떻게 바꿔야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캔입니다. 네, 그저께도 캔한테 한번 열심히 털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고요. 일단 갉아먹는 게 좋으니까. 아하, 여기서 짤짤이가 안 나죠. 자, 샤플 한번 해주고 둥 밉니다. 떠주면은 제가 앉아 요거라도 쓰겠는데. 요건 아따따 쪽에 잡죠. 잡히고 끝납니다. 하! 스턴! 끝났죠, 이렇게 되면. 헤이요, 사사! 자, 니가 보내는 메시지는 왓다 헬이지만 지금 내 심정이 바로 왓다 헬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짤짤짤 끌어주고 빼줍니다. 이게 칙칙이가 의외로 대공이 되게 준수해요. 그 점프 약발이, 점프 약손이 되게 준수해요. 어서 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 밀려주고 빠지고 꽝. 와, 하다 아우와. 밀려주고 뺍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살짝 가주는 거죠. 밀, 저거는 가드되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겁나 위험해요. 가다, 그렇지. 밀어주고 약판맨 케이어 사사.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뭐 늘 그렇지만, 예, 제 방송은 이제 방송 소리가 안 들리면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세팅을 맞춰요. 아우, 짧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빠밤 밀어주고 아단. 이야, 잡네. 잘 잡았어요, 그죠? 잡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이제부터 끝나게 됐죠. 어, 다음 판 소리가 안 난다고? 다음 판이 소리가 안 난다고요? 트위치는 납니까? 아니, 아까 트위치는 봤는데. 네, 어서오세요, 프로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냐.
아니 트위치 쪽은 지금 소리가 나나요? 뭐지?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장치를 좀 아 이걸 데스크탑 마이크를 켜야 된다. 스피커 아니야. 오디오 캡처 장치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이게 뭔가 문제다. 자 이제 또 다음 팟이 예 아마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알아요. 제가 따로 저기 그 뭐지? 모니터링은 따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메라가 되게 좀 거슬리죠? 야 초점 더 왔다갔다 한다 그죠? 네 아무튼 오늘은 칙칙이 좀 방송 좀 예, 발록이라고 하죠. 예, 발록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단 새로 나온 캐릭터 중에 그래도 굉장히 좀 꽤 괜찮게 생각이 되는 캐릭터이고 제가 4에서도 약간 좀 잡아봤던 그런 가닥이 있어서 네 그거를 좋아해요. 일단 칙칙이로 발록으로 발록으로 아마 점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울트라 골드에서 달심으로 점수 좀 떨어뜨렸다가 이제 발록 잡고 나서 지금 골드 언저리까지 막 오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할 거리는 이제 무궁무진하고 이제 캐릭터가 나온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된대? 뭐지? 뭐지? 이게 안 되면은 아 트리거. 어? 뭐야 이거? 오 이게 나가는구나. 아이고야 세상에. 크으, 이게 그랜드 블로우에서 트릭을 켜니까 아우 주가 타 나간다. 아우 세상에. 그렇다 치면 땅. 아 이게 아니다. 강 아 트릭 또 강발 중 강발 중 우와 강발 중손 이게 돼야 되는데 강발. 이런 콤보가 가능하다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좋다. 아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트로 들어가. 아니지? 아 이건 안되네. 이게 지금 콤보가 되니 마니가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콤보를 연습하는 게 있고. 네 어서오세요 푼입니다. 왔어. 그쵸 역시 일단 방송은 실전에서 한번 땡겨보는 그런 게 제맛이지요. 자 다음 팟도 아마 방송 소리가 좀 제대로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칼같이 이제 접속을 이제 끊어버리는. 예, 또 배워요. 언젠가 내 방송에서 마주칠 날이 있겠지. 장기프입니다. 의외로 장기프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의외로 이 계속해서 제가 좀 원거리에서 밀어내는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예,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좀 데미지를 갉아먹는 식의 플레이를 선호를 하는데 장기F한테는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오게 되면은 뭐 아이언버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밀어주고. 예, 어서오세요 프로입니다. 빼고 냅시다. 우와 이렇게 문제다 이거죠.
아, 또 잡힌다. 스턴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자, 잡아줍시다. 망했다! 아, 뜨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일단은 강호를 믿어주고. 끝날 때쯤. 아, KO! 아, 진짜 이거 헤드벗이 정말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게 포에서는 헤드벗이 대공기가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앞으로 좀 이동하면서 좀 끊어내는 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좀 더 오시지요. 응, 와. 너무 좋아 이거는. 믿어줍니다. 야, 접근하는 거 보소. 니만 향심 좀 무섭잖아. 자, 한번 원거리에서 어떻게 발버둥을 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일단 거리를 다시 벌려놓고요. 짧게 끊어줍시다. 잡습니다. 꽝꽝. 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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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강순으로 포킹을 하고요. 아! 자, 저쪽에서 초필 사기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 될 거 뭐다? 이런 식으로 요즘 죽어나가니까 내가 점수가 멘탈이 이렇지, 이 모양이지. 야, 어서오세요, 프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라가세요. 내가 울트라를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울실로 떨어지겠지. 고고? 가자! 가봅시다, 한번. 내가 이거 때문에, 아우, 말해먹었다. 야, 어서와요잉. 어떻게 상입니까? 잡아주고, 오잉! 꽝! 예, 발로 갑니다. 아우, 야, 양심 좀! 니마! 아, 저 혹시 다음 판에서 마이크 소리 들리죠? 틱틱 소리 나면서? 뭐지? 그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증상이라서. 아우야, 콤보가 나왔다. 또 가? 죽나? 케이오. 틱틱 소리가 나면서 눌러진다? 아,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끊어주고. 아우, 정말. 칙칙이가 좀 역대 대대로 저기 뭐냐, 역가드 공격에 좀 취약하긴 했습니다. 역가드를 좀 많이 끼는. 와, 이제 좀 버리시네. 아, 짜자. 아, 그게 어쩌면, 아, 이게 버튼 청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죽었네.
예, 어서 오세요, 푸른입니다. 아, 또 패드가 아니고 저는 계속 패드죠. 스파 5 한 뒤로부터는 계속 패드죠. 아, 죽겠다. 내가 점수가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앉아 있구나. 아, 슬프네. 예, 그 제가 저 발록이 나온 뒤로 저 이런 짓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왜 안 뜨냐? 네, 처음에 칙칙이 이제 제가 콤보 부분이나 공격 부분이 되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셋업을 좀 찾는다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전에는 도통 내가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뭐지? 강발을 맞춰야지 그 다음에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이후에 뭔가 또 다시 심리전을 걸어줄 수 있는 끈덕지가 생기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레코딩이 아니지. 동그라미 가요. 그러면은 이게 틱틱.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패드 안에 고무가 찢어진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분해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다시 조립하는 게. 거기 뭐 고무 약간 좀 찢어지면은 약간 좀 이제 부드럽게 안 올라가고 살짝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구형 썼을 때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길티 하도 빡시게 눌러갖고. 뭐 뜨지? 아, 웨이크업? 예, 어서오세요, 푸니요. 강발. 응? 약속 잡는 게, 아, 약속 강발이구나. 공부 수준이 아니고 공부 수준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게임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아까 이거였죠? 이거 아니다. 그 버퍼 심하시면 일단 네트워크 환경 한번 체크해보시고 정 안되시면은 트위치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저 CPU가 좀 버티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동시에 땡기니까 얘가 좀 감을 못 잡네? 30프레임밖에 안 되는데. 아, 이상하다. 모르겠다. 이거 단파 터져요? 아, 그래요? 야구 야구합니까? 내가 또 좋지 않은 타이밍에 방송을 하게 됐네? 그래서 일단은 실전에서 이것만 맞춰보자.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맞춰야죠, 그죠? 자, 일단 에헤이. 어? 타이밍이 안 맞나? 정셋이 아닌가? 정셋이 아닌가? 일단 왔네요. 대전 한판 뛰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트위치는 제 요거 태그 보이시는 거. 예, 트위치.tv/푸른아이. 예,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보통 푸른이라고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 푸른아이예요. 자, 이번에는 누구냐. 어쨌든 누가 됐든 내 멘탈이 터지는 것은 변하지가 않으니 개굿! 이렇게 더 좋은 매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개굿이네, 개굿. 아, 와이파이로 왔어요. 와이파이로 보면은 방송을 좀 보기가 조금 크시길 텐데. 라운드 1. 파이트. 아, 그래, 알렉스도 중거리에서 좀 제압하기 좋다. 엘보. 살짝 끊어내고. 어떻게든 근접을 했네. 어쨌든. 아우야. 엘보. 이게 왜 맞지? 예, 저는 랭메마입니다. 으악! 비니어스! 아, 아깝다. 저거를 가드 시켰을 때
저걸 외화들 시켰을 때. 그니까 아까 썼던 거를 써먹었던 거를 끝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아이고 하단도 멀었다. 자 일단 밀어주고. 아 이거 EX 게이지 없을 때 내가 되게 위험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 EX 게이지 없을 때요. 오. 아 KO. 왓더헬. 라운드 2. 오, 잘했다. 밀어주고. 게이지가 나 있어요. 게이지가 나 있어. 게이지가 나 있어. 나한테 게이지가 나 있어. 잡습니다. 지금 오오. 세상에 저게 안 된다고? 아이고 아깝다. 초피사기가 연결이 안 되는데. 멋져 접죠. 떠라. 오츠 아이구야. 이거는 안지. 아 죽었네요. 죽기 전에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약손 게이지를 모아야 됩니다. 게이지를 모아서 게이지 원몰 게이지 빵 케어. 슬프다. 아우 슬프다. 네 어서오세요 프로님입니다. 다음 팟이 끊기면 트위치로 와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방송을 두 개를 같이 돌리니까 사양을 좀 타고 있나봐요. 그래요 내 점수를 가져가시어요. 어쩔 수 없다. 알렉스하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가 감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예 하단 잡습니다. 아하 잡아서 하단 찍고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우하 찍고 오몰 타임. 7 빵. 후. 다들 아마 트위치로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갑시다. 요거는 밀어내는 거죠, 바로. 자, 그리고. 빠집니다. 이거 빠져야 됩니다, 이거. 중으로 가져, 한번 카드 쳐주고, 그 다음에 강입니다. 강까지 가져주고, 떠요. 안 뜨네? 엘보? 아, 오케이. 일단 EX 게이지가 없으니까 초필살기가 날아올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안전하게 가지요. 아, 근데 나도 방송을 아싸리 그냥 트위치로 옮겨야 되나? 원래 일단 두 개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돌리자라는 게 목표이긴 했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이게 원활하지가 않다면은 저도 좀 까짝지근하죠. 네, 야구 때문에 그런가? 예,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집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와 줍니다. 잡소, 잡고 다시, 다시. 아하, 자. 저기 앉아 약손 중손이 프레임 트랩이요. 자, EX 게이지를 썼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게이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필사기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위력적인. 예, 그런 사실. 어허! 자, 대공 나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는 원거리에서 살짝 한번 좀 가늠보다가 멀리서 견제를 보다가 잡고 끝냅니다. 이게 칙칙이를 좀 계속 해보다 보니까 드는 느낌이 얘는 끊임없이 근접전에서 상대방을 좀 헷갈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단 잡기 그리고
그리고 중단까지 떠야죠. 슝 밀어주고 올라간다. 잡고 빠집니다. 치고 아아아 3 밑인데 저기 사이트가 안 나가게 굉장히 아쉽죠. 자 이런거 밀어줘야 됩니다. 간다. 이렇게 안되나 저게. 그 다음에 아 어서서 푸니에요. 오오 빼고 파워 빵. 엘보 나 게이지나 모읍시다. 게이지를 안전에 좀 모아주고요. 아 자 한번 중단 밀어봤는데 이거는 뭐 딜캐가 안됐네요. 그 원래 좀 되게 불리한 기술이긴 해요 저게. 큰일났다 내가 딜캐를 하나도 모르니까 뭔가 게임이 안된다 싶은 느낌이 좀 마구 들어요. 자 여기서 한번 중으로 살짝 한번 밀어주고 싶은데 약 빼고 포킹 으하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한번 더. 어? 게임 소리 작아요? 그래요. 하이퍼빵 아 1, 2, 3? 아 이게 뭐 게임 소리 작았나? 자 원거리에서 아아 강으로 갑시다. 저 정도 거리라면은 뭔가 그렇게 밀리는 거리는 아니에요. 중 빼고 약 빼고 이거 딜캐가 되겠죠? 그렇죠 케이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좋나? 캡처 어 시스템은 풀인데 아 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와 심각하네. 예 지금 트위치 쪽은 잘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어쩐지 아 심각하구나. 예 저 잠깐만 저도 그거는 좀 주소라나 밑에 써야 될 것 같아요. 트위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트위치.tv 슬래시하고 푸르나이 빨간색이 잘 보이겠지? 아니네, 빨간색도 안 보이네. 예. 네, 의사요. 네, 안녕하세요. 푸니입니다. 뭐지? 내가 이때까지 다음 팟방송을 몇 번, 몇 방 며칠 된 내가 다음 팟방송을 했는데 왜 이걸 내가 소리를 못 잡지? 사운드가 뭐 문제지? 스피커 배기요. 재생체니까. 원, 투, 체크, 원, 투, 체크. 마이크 잘 나오고. 원, 쓰. 자, 435 미카입니다. 아, 이게 문제인가?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니가 문제냐?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아, 따, 어지럽다. 예, 지금 다음 팟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트위치로 좀 이주를 해주시면은 조금 아마 방송이 상태가
내가 잘 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트위치하고 그 다음 파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다 한번 가봅시다. 미카는 이제 이지산다. 아무튼 뭐 죽창이만 안 나가면 되는데 저도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된 대로 싸울게요. 빼고. 네, 어서오세요. 뿐입니다. 게임 소리는 안 들리지만 네, 마이크만으로도 어떻게 오! 아 이거 아닌데 흡흡허? 흡흡허 아 싱크 안 맞아요. 이것도 싱크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어? 네, 뭔가 잡을 것 같았을 때 백대시 했어요. 자 이건 자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아! 잡고 중단. 에이 중단 놓인걸. 퍼퍼퍼 밀어주고 가 약 이타타키야 도캉. 구석이 있으면은 최대한 안 맞게 그냥 비벼줘야 됩니다. 타단 밀어주고 아머다 아머다 아니다 아니다 리버설. 아, 케이오. 조금만 더 남았다면. 조금만 더 남았다면. 중인으로 가냐? 깡으로 가고, 떠라. 꼬르츠! 아, 저거 하단 끌고 줬으면 아마 맞았을게요. 갑시다! 굉장히 위험한 기술을 제가 함으로 쓰고 맞았네요. 그리고 하단 긁어준다. 짤짤 KO 투하 투하 어서왔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팟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방송하고 있는 저는 푸른이고요. 트위치로 받으세요. 다음 팟 소리가 완전히 예, 전멸을 했네요. 제가 방송 짬밥이 좀 그 짧은 편은 아닌데 오늘도 소리를 못 잡고 앉아있습니다. 아 아 나가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봐요. 네 일단 그 칙칙이 지금 연구랄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많이도 안 만져봤고 그 최근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냥 게임에 좀 집중하기는 어려웠는데 아무튼 요런 거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다음 파트 정말 예 이런 지금 셋업을 일단 먼저 좀 찾아봐야겠다. 공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쓸만한 건 어쨌든 간에 상대방 다운시키고 예 다운시키고 어쨌든 앉아 약손 중발이나 이게 지금 이 셋업 레시피에서는 제일 많이 카트 되더라고요. 카트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랜드 블롬이다. 땅으로 끓는 거 거기서 좀 뭔가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어요. 자 거기서도 지금 앉아 약손 중발 이게 적어도 전방낙법에서는 꽤 좀 많이 카트를 예 할 수 있다. 아 캠 초점이요. 얘가 제가 자동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치고 카운터 치고 카운터 치고 카운터 치고 뭐 이래요 보통. 그 다음에 이게 중발 중손 손파생기가 아마 중발 중손 손파생기 에서 대시 강손 어? 저게 다운되는 기술이었나? 잠깐만요. 아이씨 또 하려니까 또 랭맨이다. 일단 랭맨 뛰고 옵시다. 랭맨 한판 뛰고 예, 이브키 큰일났다. 안 싸워봤는데 이브키는 내가
도저히 안 써봤는데. 예, 트위치로 와주세요. 여기 밑에 주소 제가 저기 다시 돌려놨거든요. 예, twitch.tv slash 프로나입니다. 제 태그예요. 가자, 이부키냐. 이부키 저기 단톡방 이름이 빵한깐이라면서요. 빵한깐. 밀고! 에레이! 아, 저놈의 역가드! 야, 원래 역가드는 굉장히 달콤하고 잘 드러나는 엿 같다고 해서 생겨 붙은 예,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엿가드! 잡고, 꽝. 아우와. 아, 끝났네! 끝났네. 이엑스, 아, 암호를 쓰고 싶었나. 나는 왜 너를 잡지 못하는가. 잡고, 꽁, 그렇지? 아, 미리 죽어. 다시 한 번 더 뺍니다. 그러면은. 아, 짧다! 저거 왜 이리 짧아? 잡고. 깨츄! 빼고. 빵. 아, 화주포가 맞다. 나인, 땡큐. 아, 개요. 이부키 많이 안 좋아져 싶다. 예, 하지만 저는 잠입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잠입 선수였다면 저도 뭐 어떻게 해보, 좀 비벼볼 건덕지가 생겼겠지만, 예.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캠 초점 좀 자동 좀 끌게요. 아. 이리 잡아야겠네. 가자. 일단 가보자. 까츄! 어, 딜켜야 될 필요인데? 야! 빼주고. 잡고, 그렇지. 중을 밀어주고, 아, 이거 안 됐다. 딜, 리버설 각인데, 리버설 각인데? 그쵸? EX. 아, 충전할 때 저거 그냥 끝낼걸. 그리고, 하단!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저 타격, 저 처진 타격감. 저것 때문에 제가 칙칙이를, 발록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밀어주고, 하단. 빰, 아, 예, 뺍니다. 저거 어떻게 했나? 어디서 뭐 잡습니다. 화저풍만, 그렇지. 화저풍은 아니라 쌍이다. 오케이. 됐어요. 리버스를 가고 밀어주고 잡습니다. 아하. 자, EX 빠졌어. EX 빠졌으면은 초필살기가 안 나옵니다. 카즈기리. 자, 일단 잡아서. 아, 다행히도 골드의 명령을 지켰던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발록을 잡고 나서 울트라 실버 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자, 한 번 더 가죠. 와, 근데 지금 게임을 잘하고 이제 뭐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은 좀 많이 일을 해야 좀 경험이 쌓이고 하는데, 하다도 안 되면 그냥 경험적인 걸로 뭐지?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짬밥도 생기는데 짬밥이 없어요. 전 일단 기본적으로 까츄와 검동차기가 저게 좋은 기술이었나? 왜 저걸 계속 깔아두지? 하단.
가지고. 게이지가 내가 없군요. 게이지가 없구나. 잡아주고요. 에이 날렸다. 날렸습니다. 빠지고. 아 이거는 뭐 하나 쓰고 저기 스트레이트 쓰면 아마 긁게 될게요. 반갑습니다. 다음 파서 뵙는. 예 여러분, 예, 지금 다음 파 상태가 꼬라지가 많이 아니므로 아 예 트위치로 와주시면 조금 더 저 깔끔한 사운드를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세련 못 잡았는데. 오야 그냥 EX 게이지스 막 쓰는거라 그냥. 여기서 슬픔입니다. 오 이거 아닌데 빠른거 잡아주고 중단. 아이고야. 어 짤잡기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밀어주고 전부다 꽝. 예 트위치로 와주세요. 오늘은 제가 죄송해서 안되겠네요. 트위치로 와주세요. 하나이다. 그렇죠. 예 급할 때는 힘세고 강한 중간입니다. 아 하단이랜다. 예. 아 그리고 이 무기가 쓰기에 저거밖에 없다고요. 그렇구나. 아 총발이 어디서 와요? 트위치로 와요. 내가 미안하다. 트위치로 와주세요. 지금 소리가 네 상태가 좀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은 한 10시 반 정도까지만 딱 깔끔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뒤에는 제가 좀 내일 또 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었고 예, 좀 오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하기 한번 제 뭐 저기 뭐지? 정규 방송은 원래 늘 오래 하진 않습니다. 한 시간 딱 깔끔하게 하고 예. 여러분들의 예. 저녁을 보장해 드리는 예, 그런 방송이었죠. 가일 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제 샷다가 다쳤잖아요.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 파이트머니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강발 밀어넣고 강발. 아 이거 뭐 캐치하겠나?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강발 아닌데 아까 본건 뭔가 쳤는데. 오호 전부 더 강발. 아 이게 정타인가. 하여튼 뭐지? 뭐지? 이 타이밍에 뭐하나 나올 것 같죠? 지금 약승용이거든요? 저게 상대방 류가 일어나면 쓰는게 약승용 끊을 수 있는거면은. 아니 근데 뭐 빌려주신다고 해도 아니요 제가 스팀은 아니고요 플스라서요. 뭐 굳이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지 함부로 제가 계정을 사용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갓 케미. 예 케미는 가십니다. 그렇죠. 케미의 저 코스튬은 가십니다. 굿이에요. 굿굿굿. 자 일단 슈퍼골드 분하고 싸워보는데 과연 저를 얼마나 또 후들이 찹찹해 많은 또 지도 편달을 주실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점프 는 아니고 강으로 가봅시다. 화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강을 사랑합니다. 어 왜 뒤로 땡기시지. 아 이제 좀 게임 좀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서서 표현입니다. 어 왜 안 하시지? 지금 뭐 무슨 일 있으신가? 아 됐다. 아 이거 이제 공기 들어오시네. 여기 들어왔고 통카 그리고 약 하단. 아 늦었네요. 자 승화점 일단 뭐 맞고요. 아 쉼이 나이스. 예 잡기 낚시가 한번 들어왔죠.
오, 이게 내가 굉장히 불리해진데? 하단. 어우, 야, 하단 잡고.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다다다다, 아, KO, 빠르다. 패드에 대각선 키워 넣으면 뭐, 난 크게 뭐, 저는 뭐 이상하진 않아요. 아, 킴이 진짜 잡지. 빠른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일단 눕혀야 되는데? 얘를 눕히려면 뭘 해야 되지? 그거? 알뜰살뜰하게 한번 가봅시다. 빠져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치고 무조건은 빠져주는 게 조금 안전하긴 합니다. 거리 잡는 측면에서. 아. 어,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게이지가 두 개 있다. 게이지가 두 개 있다. 와! KO. 한번 좀 페이크 쓰려고 했는데, 예, 페이크는 안 되네요. 어서요, 푼이요. 점프. 가지고. 중 밀고 떠라.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게이지가 없으면은 할만하다. 중. 아이고 아깝다. 아, 역가드로 들어왔네요. 패턴 좋다. 아, 자민 선수도 패드 써요. 하기야 뭐 그분은 뭐를 써도 뭐 잘 하실 거예요. 아, 어렵네.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번 주 주말쯤 되면은 아마 칙칙이 콤보를 제 스타일대로 한번 좀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그 발록이 나오고 많은 영상들이 떴습니다. 이제 베스퍼 아케이드가 굉장히 좀 초보 지향적인 공략들을 많이 좀 써주고 있는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도 이미 그 발록에 대한 많은 영상도 좋은 영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좀 뭐라도 만들어야지. 예, 어떻게든 뭐 한글 들어간 자료는 만들어놔야지. 안 되겠습니까 싶어요. 자, 일단 뭐 계속 한번 연습해봅시다. 그 앉아 강발로 다운을 시킨 다음에 뭔가 이거 뭐를, 아, 이거 멀리 다운 시키면 이러면은 카운터 떠고. 강손? 원거리 강손에서 뭐가 들어가는 게 있나? 슈킨 되고 이트. 슈켓 말고 되는 게 있나요? 어서요. 예, 지금 다음 팟을 보시는 분들께 저 하나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정이 굉장히 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으로, 예, 트위치 쪽에는 좀 소리가 사운드 제대로 나오니까, 예, 어서요. 그쪽으로 와주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리거 캔슬. 아, 근데 좀 뭘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가서 넥칼리. 어, 근데 되게 좋은 게 오늘따라 한국분들 되게 많이 붙네요.
슈골 6300, 4490. 빰. 빰. 제가 하도 원거리에서 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 진짜 좋아요. 대공기는 저는 얘 대공기는 거의 약손이다 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점프 약발. 아 약손. 빠지고. 빠집니다. 어우요. 그리고 아 끝났네 이거. 괜찮은. 원래 그 뭐지? 이게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저기 일본판은 마이크 다이슨이었고 마이크 바이슨이었고 이제 북미판 가서 그게 이름이 개명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그냥 스파5는 캡콤 USA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잡고 어서오세요 푸니오. 오! 스턴! 키요. 이거 스파 티셔츠 그 2008년도에 그 투어 나갔을 때 받은 그 티셔츠예요. 되게 좋아요. 제 활동복으로 그냥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되게 좋아요. 이게 몇 손인지 모르겠는데. 아 리버스 한번 찰 때 됐는데 리버스를 쳐야 내가 빠져나가는데. 하단! 몰라 이건 가시나 그냥. 자 다시 한번 갖다 치고 밀어내고 강 하단 오물 하단 뜨고 아 맞다 짤짤해서 안 들어죠. 중 골치에 빼고 뜬 EX 중단. 네 어서오세요 푸입니다. 얘는 그냥 천상 끝까지. 아 상대방 헷갈리게 진짜 근접전에서 답을 찾으려면은 그냥 뭐 끊임없이 두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패턴을 그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수께끼 아 계속해서 그걸 내야 돼. 계속해서 문제를 내야 돼. 문제 출제를. 아 타겟값 죽이죠. 빼고 들어갈 때 됐다. 타이밍 나오죠. 얍 이제 아 짤짤 그리고 치고 다운 잡습니다. 아예 빼고 하단 그렇지 리버설 한 번 더 리버설 중단 오와 짤짤 빼고 중입니다. 하단이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단입니다. 잡습니다. 아 이거 잡힌 거 안 되네. 어 그까 와 콤보가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약 빵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잡기. CA가 졌습니다. 2라운드 제 킹을 좀 분리할 것 같은데 어 아니야 하나 방이네. 깡 뜨면은 아 이따 중손으로 가있나? 어? 잠깐만 왜? 저게 왜 무적이 아닌거죠? 저게 왜 비볐는데 비볐는데 안 나갔어.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거를 안 나갔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울스파를 할 때도 단 초필살기가 안 나가서 네, 굉장히 곤란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가시죠. 라운드 1. 약손 뛰고
짜잘. 치고 치고 돌고 꽝. 어우야! 아, 한번 더 멀리 스펙을 걸어야 되네요. 되죠? 패기 실패? 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약발 깠는데. 예, 잘 오셨어요. 계속 약발을 깔고 있는데. 온다. 중은 제가 좀 성급했긴 했습니다. 약 아니야 아니야. 중 타이밍 온다. 중 타이밍 온다. 빠지고 약 빠지고 약 으아 빠집니다. 오케이 약 끕니다. 이엑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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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엑 4단이다 이거든. 이엑 4단이다. 난 아 콤보가 안 들었어. 세상에. 됐다. 예, 안녕하세요. 예, 트위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밭이 죽었어요. 아, 됐다. 아 근데 진짜 그 발록을 할 때마다 정말 아쉬운 게 왜 헤드번만 넣어줬더라면. 아 정말 헤드벗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네요. 네칼리 약발. 아까 네칼리 약발에 뭔가 안되는데 발.. 칙칙이가 발동시에 무적이 없나? 지금 어플 좀 볼게요. 저기 프레임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칙칙이 그 얘가 무적이 없나? 아닌데 발생이 8에 1부터 10까지 무적이면은 내가 못 쓴 거구나. 무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이게 아까 맞았잖아요? 아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 V 프레임에 프레임 일단 다 떴어요. 저 그거 보고 일단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기 칙칙이 단톡방에 또 따로 정리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를 아직 못 봤다 사실은. 네, 그래요. 예, 거기도 올 정리는 돼 있더라고요. 라운지실 아니 오늘은 라운지 노노 반대면 끌 거야 방송. 이부키는 뭐 그냥 전가드 역가드로 패 죽이는 거는 뭐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공잡버그 고쳐 죽었지.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공잡하고 내려왔을 때 무적 6프레임.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뭐 써먹겠나 싶은 좀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글쎄요 영상을 좀 많이 안 찾아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피해가 간 영상들. 예, 오늘 방송은 제가 원래 화요일날 밤 9시 되면은 어김없이 제가 애지간하면은 안 빼먹고 하는 방송인데 뭐를 해도 뭐 천점 야화를 하건 아니면 그냥 랩스파 라이브를 하건 막 하는데 네 그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삐비비의 기운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방송을 켜서 좀 네 아무튼 다시 찾아오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더 지금 이게 화면이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빕 그렇죠.
이거에서 사실은 이게 모든 선택지를 제가 다 체크해본 건 아니고 여기서 가드라는 선택지를 좀더 넣었어야 됐어요. 표창 6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상대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지. 아, 외워야 되는데 이거 못 외우겠어요. 정리는 했는데 외워야 되는데. 안재약손, 안재약손 안 되고 의사협훈이요. 약손 그랜드 블로우. 중발 중손 손파생기에서 약 그랜드 블로우 바로 쓰는 거? 아니 저게 아, 잠깐만요. 손파생기가 아 이거. 아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저기 좀 봅시다. 뭐였지? 중발 중속 파전기에 야그랜드 블로 오케이. 어? 이거 왜안 돼? 잠깐만요. 내 셋업을 잘못 잤나? 위코. 아,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삘인데. 자, 안 되죠. 자, 이게 말아먹을 삘. 안 되는데 내가 뭘 잠깐만 내가 뭘 보고 저걸 낚시라고 찾았지. 잠깐만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고 저것을 낚시로 쓸수 있을까 적어놨던가. 아 털림. 아 이거 그거네. 후방낙법대. 아 리스크가 크다. 아 적어놨네요. 근데 저거는 내가 못 봤구나. 약손, 약발, 중발. 아니요, 방종 아니에요, 방종 아니에요. 예,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패턴 중에 하나 괜찮은 게, 이게, 아까, 보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강발, 중손, 한자 중세에서 그랜드 블루 쓰고요. 그 상대방이 전방낙법 했을 때, 그냥 바로 낙법 쳤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카운터 터져요. 카운터 터지면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게 아마 에헤이 이게 되거든요. 스트레이트기 스트레이시 되니까 거기서 콤보가 들어간다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또 랭킹 매치가 잡혀갖고 저는 또 랭킹 매치에 세계에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갔다 올게요. 고급 시계도 해보고 싶은데 고급 시계는 넘나 어려운 것. FPS는 나하고 정말 안 맞는 것. 아, 멀미 생길 것 같아서 막 겁납니다. 시작도 안 해봤지만. 라시드. I'm Rashid of Turbulent Wind. 아, 나도 좀 싸워봐야지. 뭔가 이게 짬밥이 생기는데. 가볼까요잉? 입히네. 짤짤해서 맞아주면은 저거는 그대로 땡큐로 들어가야죠. 강 올라갈 거예요. 아, 저 강으로 쳤어야 된대. 네, 빠지고 중으로 갑니다. 잡아주고 빠지고 안 뜬다, 안 뜬다. 아, 저거 딜캐 되죠? 느낌이 딱 딜캐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지. 소라. 으악!
슈타. 나이스 중단. 엄지 손가락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아, 뭐 할만해요. 이렇게 가기죠. 계속 가드 해야죠 이런거는. 아 아깝다 딜게 못쳤다. 자 니어도 잘못했고. 에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하, 아. 자 이기스 기자는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 이번 라운드는 죽네요. 오우야.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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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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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가드 땡기고 가드 땡기고 빠지고 빠지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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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지 말고 참으시다. 안 맞추롱! 아이야 스피닝 믹스! 갑샤! 좋네요. 그래 뭐 진건 진거지. 여기에 뭔가 더 뭐 사적으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판 더 싸워봅시다. 아 라시드 얘도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슈퍼 갔네 좋겠다. 고고. 강발 강발 강발.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판은 강발만 어떻게 맞춰봅시다. 이렇게 안 되고 이거는 아야 맞아주고 땡큐.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우 이거를 못 맞췄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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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잡아주고 밀어주고 이거는 뭐가 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이거. 아 뭘로 오지? 가드. 아 근데 기. 아. 저거를 못 참아서. 저거를 못 참아서 1라운드를 주네. 이제 막 달려와서 잡습니다.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프레임프레임 내가 왜 안 걸고 있지? 감사합니다. 오 잘 먹는다. 네 나이스.
어떻게 꾸역꾸역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와, 죽었다 맞았다. 다행이죠. 다행인가? 그렇지! 암호가 달리고 몸을 암호 하지만 가져가 되면은 저는 되게 위험한 기술이라는 거. 으악! K.R. 됐다.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아, 이걸 어떻게 타게 되냐? 오 마이 갓.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시드, 라시드 일단 저기 이글 스파이크 카드 하면은 딜캐 확실한 건 확인했고, 다른 건 딜캐를 할 게 없을 끼고.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암만 근데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그 뭔가 명쾌하게 답이 나오고 뭐 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대전을 하다 보면서 이게 뭐 이기는 판도 있고 지는 판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네,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네, 지금 사운드 상태가 좀 말이 아니지요. 네, 트위치로 와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찾자. 어쨌든 답을 찾자. 아, 예, 그래서 아까 이게 뭘 보여드렸냐? 강발. 뭐, 이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깔아둬서 잘 깔아두면, 뭐, 초필살기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 셋업이 되게. 나쁘진 않더라고, 이게. 빵! 셋업 한번 잘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헤이, 다시 기비도 잘 안나가요. 어우야. 깜짝 놀랐어. 씨,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왜 또 랭킹 며칠 잡히냐. 랭킹. 아,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저기 옆집에서 또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올 같은 그런 느낌. 네,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다음 파 사운드가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예, 트위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바꾸기에는 뭔가 방송이 터질 각이기 때문에. 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데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히트하긴 안 돼요? 그냥 뭐 놀이도 쓰는 거죠 사실은. 히트하기 카운터로 터지는데 아, 좀 어렵나? 아, 좀 연습에 따라 좀 달린 건가요? 아니면 그 저기 뭐 중발 히트 되면은 그 중발 중손에서 바로 한번 이거 그 있잖아요. 중발 중손 이거 돌면서 빵 이거를 쳐도 되고요. 그러면 다시 셋업을 걸 수가 있을 거예요. 다운이 되니까. 까츄. 하단으로 갑시다. 야, 하단은 하단이면 나발이고. 아우야 씨. 아우야. 아우 얄미워. 점프. 그 범농 착용 되게 많이 쓴다. 오케이고 밀고 뒤를 버리고. 뇌타가 뇌타가 저리 좋은 기술인가? 좋잖아.
무서워. 어우, 야, 가츠야. 아, 이북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거 승리하면 이건 어떻게 좀 캡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자. 너의 범종차기는 내가 한번 막아줄자. 아우, 야, 미워! 그냥 안 되나? 하단. 아, 깔았네. 이제 막 대놓고 온다? 와, 너무한데? 자, 대공 약속이다, 대공 약속이다, 대공 약속이다. 자, 큰 걸로 때리려 저니까 작은 것도 알뜰하게 때리라. 리버선 다 썼다. 와, 이걸 내가 이렇게 이겨겠냐. 아, 아, 앞깡말이 막힌 분리라고요. 프린표, 프린표. 중, 아, 아깝다. 저 써야 된대. 아, 엑스 써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빠지고, 빠지우. 우! 바람배기. 와, 와, 정말 이겨선 안 되는 기술이겠다. 어, 왜 이리 지치냐? 어, 왜 이리 지치지? 자, 1대1입니다. 어우, 또 영혼의 성모 한번 땡기러 가볼까요? 아니, 하기 전에. 범종차기 가드 데미지요. 범종차기. 범종차기. 라운드 1. 야, 빨리 로딩 좀! 아, 프레임팁 덥네, 씨. 응? 왜 안 하냐? 고고. 오케이, 이젠 잡네? 가츄. 아, 야, 가츄. 점프. 하단.
저 괘씸 일격이 안 안 터네. 맞죠? 아우야 제발. 아, 딜키 안 되네. 28초. 28초, 28초. 코너에 없다, 코너에 없다, 코너에 없다, 코너에 없다, 코너에 없다. 아, 졌네요.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전혀 좋지가 않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판입니다. 자, 이부키 앞강발 저거를 가드했을 때 직치기가 가드를, 아니 저기 직치기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봅시다. 내가 저거는 오늘 찾아봐야겠다. 와, 저거 계속해서 범동차기 저거만 쓰는데 대처 모르니까 뭐 답이 없네요. 일단 앞광발이 막히면 저기 분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분리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V 프레임에도 이거 좀 아직까지 이브키가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요. 마이너스 2요? 아 그래 마이너스 2면은 크게 좀 저기 하네. 크게 밀리진 않는 기술이네요. 아, 마이너스 2를 조질 수 있는 뭔가 있을 건데, 분명히 있을 건데. 마이너스 2. 지금 발생 대금은 조져야 된다는 소린데. 자, 레코딩. 자, 1번 해놓고. 자, 2번은. 자, 미친 듯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멀리 말고, 어? 아, 2번이 아니고. 1번만 데리고 와라. 3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시구! 그러면 약간 멀리, 멀리 가도 됐을 때. 아. 밀착이네. 이거 답은 밀착했을 때만 저게 딜키가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막 밀린다는 거네요. 밀착했을 때만 저거를 딜키를 칠 수가 있는데 약발에서 근데 뭔가 또 이 콤보를 이룰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아 이게 너무 좀 끄시긴한데 약발 트리거
아, 약발 타게. 이거요. 아, 맞네. 그렇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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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 이렇게 하나? 그렇다면 다시 플레이백을 해봅시다. 일단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긴 알았네요. 근데 저게 끝에 가도 되면은 조금 이제 뭔가 반격할 끈덕지가 떨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캐릭터요. 자, 그러면은 이부키 레벨 8 승님과 함께 싸우죠. 와, 쩐다. 뭐야 이거. 오오오. 맞다. 자, 오늘의 푸른 랩스파 라이브는 칙칙이 연습하는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매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랭킹 매치에서 이게 좋든 싫든 마지막 행방의 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기왕 끝내는 거 끝이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 어떤 캐릭터하고 싸울지 한번. 얘네야! 3500! 아, 점수 4200. 와, 미칠 것 같아. 와, 4300까지는 떨어졌어? 아, 끔찍합니다, 이거. 예, 방금 CPU가 잡기 낚시했어요. 쩔어요. 멋지다, CPU8. 야, 저 근데 저 칼라 류 칼라 거의 그건데? 거의 스파2인데 저거? 오호! 오, 나이스만. 아아, 와, 내가 저걸 딜킬에 못 넣었어. 세상에. 예, 다음 팝보다 딜레이 좀 많이 크긴 해요. 다음 팝이 5초, 트위치가 15초에서 한 20초 왔다갔다. 빠르면 10초. 유튜브가 고정 30초에서 조금 빠르게 하면 어떻게 좀 커버 안 된대. 아니야. 오, 나이스 킬. 강발 맞추고, 강발 맞추고, 강발 맞춰야지, 강발 맞춰야지, 강발 맞춰야지. 그래야지 내가 패턴을 걸지. 그렇죠.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점프.
나는 변신인가? 저걸 왜 못 맞추냐? 어? 구석이 선생이 안 들어와? 그렇군요. 자, 게이진 다 뺐고. KO. 어우야. 이 발록으로 적응하기가 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달심으로 한번 점수를 맛보고 나니까 이 아래 그보다 좀 아래쪽 점수는 뭔가 좀 성에 안 찾는 느낌이 들어요.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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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 라운드 1. 파이트. 아, 이 정도는 중인데 저거. 빠지고. 치고 빠지고 밀고 다시 한번 더 중으로 들어갔는데 중 빠지고 점프해라. 아니고 용권 빠집니다. 저건 딜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저거는 빠지고 그렇지. 제가 아직까지 잡기 세드럽은 연습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잡기나 뒤잡기 할 이후에 오 나이스.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아이고, 너무 쓸 수 있다. 이렇게 빠지고 점프한다잉. 안 하시네요. 나이스. 오! 내가 저것밖에 딜킬을 못하다니 정말 아쉽다. 서럽다. 서럽다. 내가 서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다. 점프 갑시다. 이거 멀더라도 어? 아, 저거 못 잡았어. 자, 나이 쇼리켄 장풍을 쏘겠죠?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아니야, 참아, 참아,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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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게임은 망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망했어요. 예, 아침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내가 망할 수가 없네. 와, 저걸 이러시냐. 예, 저도 슈퍼 실버에 아우 내리고 싶어. 예, 슈퍼 실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에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하단? 하단? 그래, 내가 이제 슬 심하는 쓸 것 같더라. 약발 중골 한번 써볼까 그랬나. 오! 어머나 세상에. 안되면 게이지로도 모여줘. 오, 진짜 파이널 라운드다. 아, 진짜. 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완벽하게 망했다. You lose. 망했어요, 망했어요. 막판 이렇게 또 떠나가네요, 저한테서. 이렇게 다시 막가 진짜. 아, 다시 돌아갈까. 아, 죽을 것 같다. 4200점. 야, 오늘 점수는 4200에서 예, 샷다를 낼 것 같네요. 내 마음에 샷다도 막 문을 닫을 것 같다. 아우, 이거.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래 점수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4200점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일단 랭킹 끄고 네, 클로즈 해야죠. 자, 오늘 오랜만에 좀 찾아온 프로네 랩스파였습니다. 네, 직직이 천점 양화 편까지는 조금 자리를 좀 더 채워야지 좀 압축된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천점 양화라는 방송 컨텐츠 자체가 이제 초보들을 위한 초보들의 위치에서 같이 좀 어떻게 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느껴보고 좀 공감하려는 취지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접하고 실력들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것도 좀 추세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모르겠어요. 점점 이제 기대치도 이제 보는 눈도 좀 시야도 넓어졌고 기대치도 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압축된 정보를 가져와야 아 이게 좀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예,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제 천점 야화 타이틀까지는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고 네, 이렇게 예, 랩스파 라이브로 좀 가름하게 됐네요. 네. 아무튼 저 푸른과 함께 또 신나게 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옆 동네에서는 저기 또 인터뷰 방송을 하나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업의 메인 몸이라 좀 대중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일 업무도 좀 바빠서 예, 좀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지 아니면은 내일 또 오직이 멘탈의 스크래치가 3,000원이 막 적립되기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예, 그 부분은 좀 보시는 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죠. 근데 뭐 현실이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저 억울하면 회사를 나와야지 내가. 회사 이 회사 같은 곳을 제가 때려치우고 나와야지. 아이고, 늘 좀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예, 비읍비읍. 저는 그러면 또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에보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에보 때는 전체는 다는 아니겠고요. 아마 에보 결승 때는 아케이드 스트림 쪽이나 좀 어떻게 목소리를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장소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또 곧 예, 그 입을 터는 예, 자리가 7월 중에 또 마련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서 예, 감사하게도 예,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좀 샷다를 한번 내려볼게요. 호리패드요. 근데 이거 지금 고치는 데가 국내는 없을 거거든요. 결국 새로 사던가 아니면 자가수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 이건. 저도 그 일본에서 직수입했을 때 그냥 애시당초 저는 아 이거 고장나면은 아 새로 사야 될 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아 분해 한번 해보시고 고무가 찢어졌다 그럼 빼박입니다. 그거는 진짜 사야 돼요. 어떻게 뭐가 안 돼요. 접합이 안 될 거예요. 뭐 실리콘 그런 거 또 접합하면 뭐 좀 살아나려나? 그거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진짜 종료를 할게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진행을 지금까지 진행을 한 저는 푸른이었고요. 네, 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방송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빗빗 좋은 밤들 보냅시다. 일단 방송을 꺼요. 트위치는 조금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